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힘들지만 날씨도 좋아지고 나빠지는 않아요. 그래도 코로나도 힘들
힘든 분들이 나누셔서 빨리 끝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일 월요일. 오늘 본문을 읽고 친구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친구랑 게임을 했는데 친구가 져서 울었다. 친구가 울음을 그칠 수 있게 사탕도 주고 인형도 주고 편지도 써줬다. 친구가 울음을 그쳐서 함께 재미있게 놀았다. 이제는 어떤 친구를 만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골목길 담미 쪽에 강아지 흰둥이가 똥을 누웠네요. 이 강아지 똥은 방금 막 태어난 거지요. 저기 저쪽에서 배가 고픈지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네요. 아,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똥이잖아! 에이,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똥을 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그리고 너는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잖아. 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강아지 똥아,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나처럼 더러운 똥도 정말 쓸모가 있을까? 그럼 너도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아리랑 아리랑. 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우리 밭 흙아니야? 아니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떨어뜨렸나 보네. 아유 다시 가져가야지. 아 좋은 흙인데 이거 큰일 날 뻔했구만. 아리랑 아리랑.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봄을 치장하는 단비가 촉촉이 골목길을 적셨습니다. 강아지 똥은 바로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하나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아지 똥이 내려다보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뭐니? 나는 예쁜 꽃이 피는 민들레란다. 지금은 파란 풀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늘의 별만큼 곱고 반짝반짝 샛노랗게 빛나는 꽃을 피울 거야. 그럼 넌 어떻게 그런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기 때문이야. 에휴, 그럼 그렇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건 내가 걸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걸음이 되다니? 너희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나에게로 와서 그래서 예쁜 꽃을 강아지 똥 내가 피게 하는 거야. 내가? 내가 너를 피우게 한다고? 강아지 똥은 벅차오르는 기쁨에 민들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걸음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을 피워난다면 온 몸을 녹여 너의 살이 될게. 그렇게 강아지 똥은 민들레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푸른 꽃봉오리가 되고 점점 노란 꽃이 되어갔습니다. 이 노란 꽃은 민들레가 되어 온 세상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일이에요. 민주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의 부모님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민주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대견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3주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누가 자기를 태워서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자기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태우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운전이 완전히 초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민주를 태우러 간 날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차에는 저만 타고 있었고 그 상대방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수리비는 많이 들었죠.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이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한테서는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율동할 때 보면 그렇게 제가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어요. 민주를 볼 때마다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민주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요. 왜? 제가 이 아이를 세례받게 하는데 40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제 돈이 4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라면 집에서 늘 잔소리와 푸대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께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아마도 교회에서 나눠주는 꿀당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책을 했을 거예요. 이 꿀당의 특징은요, 맨 뒷장에 꿀당을 든 아이들의 사진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안 들어와요, 눈에.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아들의 사진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만 LED를 켜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에 6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육지와 바다는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요. 우리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붕어빵이 뭔지 알고 있어요? 예, 붕어빵은요, 틀에다 넣고 똑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제비도 아니에요.
수제비가 뭔지 알아요? 수제비는요,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충 만들었다는 거예요. 축축축축축 이렇게 만들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모양이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는요, 생각해보면 너무 이 일이 신기하고 놀랍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무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무의자가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알고 있어요. 공장에 있었잖아요. 아니면 나무가 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나무 의자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 의자를 만든 목수의 머릿속에 나무 의자를 어떻게 만들지 계획이 있었죠. 그 목수의 머릿속에 있었던 의자의 그 모습 그대로 목수가 이 세상의 의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필요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도쿄의 빈민가에 태어난 조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이 망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나무 장수,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가게 점원 등 별의별 일을 다 해봤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몸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거지처럼 유랑하면서 떠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받아준 곳이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나이 서른에 작은 교회의 그 문간방에 살면서 교회에 종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권정생이라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쓰신 제일 유명한 책이 오늘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본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에요. 강아지 똥조차도 민들레를 피우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다 귀한 것이고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특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민주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짜리라고요? 40만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치루셨어요. 40만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인간은 존엄하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은 중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강아지와 뭐가 달라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이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AI예요.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도 존엄할까요? 아니죠. 사람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네, 이 말씀에서 기묘하다, 기이하다는 말은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놀랍게 만드셨고 오늘 말씀을 쓴 사람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도록 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국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짜잔! 예수동행일기 가을호가 나왔습니다. 벌써 받은 친구도 있고 이제 곧 받을 친구도 있을 텐데요.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예수님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동행했는지 생각해보는 즐거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줌 분반으로 모여볼까요?